진짜 가볍게 나온 긁었죠? 이거 진짜 좋아. 제 인생 쉐딩이거든요. 영원히 달지 않는 애교살이거든. 카메라 켜셨나요? 나 화장 다 지워졌으니까 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갬성 유튜버 다인 메시지입니다. 갬성 다 죽었다. 그렇죠. 다 죽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죽어서 도착한 파우치 털기. 근데 이걸 왜 한다고 한 거야? 그냥 하고 싶었어. 그런 거 하던데. 근데 왜? 남들이 하는 거 다 한 번씩 해보고 싶다. 아니 근데 너 채널을 편집되잖아. 아 내가 편집하기 너무 힘들었어. 이것은 달바 리스트인데 스티커 방금 붙인 거야? 네, 방금 붙인 거예요.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붙였고요. 원래 이게 100ml짜리밖에 없더라고. 굳이 이 50ml가 너무 갖고 싶어서 더 비싸게 세트를 샀죠. 상큼하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요즘 엄청나게 빠진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거 기억난다. 옛날에 여기다가 헤어니스 같은 거. 아, 그쵸, 그쵸. 헤어니스. 비비도 넣어야 되고요. 선크림도 넣어다. 짜서 다니는 그 느낌인데 이것은 무려 디올 하이라이터인데 근데 이렇게 원래 박살이 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박살이 원래 내서 넣은 거야 혹시? 그러니 긁었죠. 스파츌러로 긁었는데 이제 이렇게 수정화장할 때 있다가 깨진 김에 여기다가 넣자가 아니라? 온전한 모습을 긁었죠. 그리고 이거는 반코르 세라마이드 크림. 아, 이거 진짜 좋아.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줄까? 고마워. 그리고 이거는 달바 선크림입니다. 야, 이거 화장이 너무 잘 먹어. 이거 뭔데? 달바 선크림. 워터풀이었나? 마일드? 마일드 아니야. 아, 워터리였나 워터풀이었나? 내 것도 워터풀인데? 똑같은 거 아닐까? 그려. 그려, 그려. 근데 난 겨울엔 잘 썼는데 요즘에는 너무 저게 하더라. 오히려 열이 많이 나니까 얼굴이 엄청 건조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립밤입니다. 왜냐면 입술 화장하기 전에 촉촉하게 해줘야 될 때문에. 혹시 이사 혹시 달팽이 달팽이 설이 있긴 한데 오해고요. 아 진짜? 이 정도는 진짜 가볍게 나온. 아 진짜? 가볍게 들고 나온 파우치. 이거 진짜 좋은데 파우더야? 아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 써볼래? 지금 나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프라이머 파우더인데 난 그냥 파우더로 써. 원래 전에 쓰라고 나온 건데 나는 후에 쓰는 게 더 잘 맞더라고. 안 건조하고 블러가 돼. 진짜 프라이머 바른, 바른 것처럼. 그래서 화장 위에다가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되니까 더 나는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미니잖아요? 이거를 사려고 본품을 샀죠. 이거 본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그래? 본품은 훨씬 커. 이거는 미니야. 미니가 집에 두 개가 있어. 너 이거 하나 쓸래? 작은 거? 나 자리 없어. 화장품. 아, 알았어. 나도 너에게 차단 말이야. 보탬이 되고 싶었다. 이거는 제 인생 쉐딩이거든요. 애교살 그릴 때 이거 아니면 너무 티가 안 나더라고. 내가 피부가 까만 편이잖아. 그래서 남들이 다 쓰는 쉐딩으로 하면 그냥 안 보여. 그래서 이 정도 어둡기는 되어야 나한테는 애교살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아서 이번에 새로 하나 샀고요. 그 섀도우로 써도 좋겠다. 맞아. 가을에는 솔직히 음영만 다 깔아도 되고. 리얼테크닉에서 나온 퍼프락을서 한번 사봤어. 그때 산 거지. 아직 안 써봤어. 네, 네. 오늘 수정화장할 때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하고 이거 이거 진짜 근데 너 이거 통 매번 새로 사는 거야? 예전에 사는 그게 아직 있는 거야? 요번에 또 샀지. 아, 또 산 거야? 아. 왜냐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난 또 그게 영원히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 한 10년 동안 본 것 같은데. 내가. 아니, 최근에 또 한 번 샀어. 이거 요즘 내가 잘 쓰는 거. 그 헤라 파운데이션. 아. 실키 맞아, 파운데이션. 이거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여기다 담아다니고요. 아, 얘 말라가고 있었잖아. 얘는 로라메르시의 스틱 컨실러거든. 아. 개 좋아요. 제발 사세요. 너 로라메르시에도 되게 좋아하네. 로라메르시의 헤라 달바를 좋아. 좀 그 비싼 브랜드를 좋아하네. 로라메르시의 파우더 써봤어? 별로야. 이거는 제가 거의 한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영원히 달지 않는. 나도 이거 좋지 않냐? 이걸로 점막 그리고 나는 점 위에 다시 한번 그려. 화장하면 점이 연해지잖아.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한 번씩 찍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액체가 다 떨어졌는데 원래 렌즈를 제가 가지고 와서 지하 그
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갈았단 말이에요. 그 오렌즈에 습윤액이 있어. 알아? 그거 진짜 좋아. 진짜 촉촉해. 나는 또 렌즈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왔다.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정신이야.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것은 알러지 전용.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그리고 이것은 눈물 전용. 그리고 꼭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걸로 사셔야 되고요. 뚜껑 돌아다니는 걸로 사면 진짜 개빡쳐서 쓸 수가 없어. 자. 자, 이건 뭔데? 이건 왜 보게 안 보고? 진짜 어이없네. 미안해. 이거 노베북. 어? 예쁘다. 이거 그거구나. 애교살이거든? 맞아. 이게 컨실러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발색이 너무 차이 나잖아. 그래서 컨실러 하고 해줘야 애교살이 진짜 예쁘게 올라오거든? 뭉친다는 후기가 많아. 뭉쳐서 진짜 잘 발라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컨실러를 잘 안 쓰고 꾸셀 컨실러 있잖아. 얜 내 기준 너무 묽어, 컨실러가. 그래서 꾸셀은 약간 얇은데 살짝 더 띡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걸로 꾸셀로 하고 나서 얘를 발라. 그러면은 안 뭉쳐. 이거 내가 네 가지를 샀거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예뻐. 뭐지? 살몬 베이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럼 세미야, 내 파우치 좀 줘 보시겠어요? 제 케이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내 파우치야. 뭐야? 난 야, 이거 너무 이쁘다. 많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거든, 오늘? 파우치가 터질 정도로 넣어서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그래. 나 정말 목이 메인다. 나 정말 간단하게 가져왔어. 왜냐면 짐이 열나 많았거든. 정말 간단하게 가지고 온 사람, 정말 많이 가지고 온 사람. 나 선스틱 발라. 이거 좋아. 이거 완전 뽀송뽀송해. 야, 이거 진짜 좋다. 뭐야? 완전 뽀송뽀송해. 하나도 안 끈적거리네? 그래서 좋아. 근데 대신에 까만 옷 같은 거 입으면 그 하얗게 그 정도는 뭐. 이거 유물 아니야? 아니야, 새 거야 이거. 고대 유물? 이건 뭐죠? 아! 이거는 뭐, 이거 진짜 촉촉해. 찍어가게? 응. 그래요, 그래요. 이건 뭐죠? 설마? 거울이죠. 아, 나 거울인 줄 모르고 팔레트인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설마? 너도, 야, 너도 광기다 진짜! 이러려고 그랬는데 거울이었어. 아, 진짜 내가 바르면.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별로 없어. 뭐죠? 필수템이죠, 타이레놀. 현대인의 필수품. 뭐야? 이거 향수다. 진짜 블리는 이름이랑 너무 향수 그게 잘 맞아. 맞는 것 같아. 얘는 그거죠? 그 얼룩. 네. 야, 너가 나보다 더 초라한데 어떻게 된 게? 나는 오늘도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으니까. 정말 취향 극과극이다. 진짜 봐. 그려. 오케이. 여기까지. 안녕.